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세종시는 처음 왔거든요. 대전 처음 왔는데 서울보다 더 잘 꾸며져 있던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종시 쪽에 대전과 지하철 노선이 좀 연결되고, 그리고 천안 아산 쪽까지 연결돼 있는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이 또 연계되게 되면 아마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해, 아니 내년에 자기전 따셔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보다도 일단 중개업해 놓으시고 돈 많이 벌어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개발 계획 수립되고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해 나가셨을 때 아주 큰 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좀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공법에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공부해 나가시면서 공법이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숙지되고 반복하시면,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이쪽 내용은 좀 만만해질 겁니다. 가끔 공부하는 방법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때문에 우모라고 하는 분이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시지만 한 번 책 보면 책을 다 암기하신다더라고요. 그분 천재십니다. 그래서 뭐 미꾸라지란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도 들으신 분인데 내가 한번 보고 내용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다 암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공법에 대해서는 복습할 필요가 아예 없으십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시면 됩니다. 대신 얘가 암기 형태인데 저 암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많이 퇴소되는 것, 좀 퇴화되어서 기억이 안 남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수업 시간 중에 집중해서 수업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저 이해한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에 나가시게 되면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한 게 96년도에 대학 시간 강사로 처음 강의 시작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딴에는 많이 준비하고 많이 뭔가 설명드리려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나와서 강의하다 보니 생계형 강사다 보니 저도 공부 좀 많이 하고 좀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보니 공부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해되고 그걸 반복해 나가야지 오래 기억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는 제가 밑줄 거라는 것 있다고 하면 그 밑줄 걷는 거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 주시는 게 공법에서는 좀 좋은 점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걸 많이 반복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공법은 그때는 만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공법이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조문수가 한 2,500개입니다. 민법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친족상속편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친족상속편을 포함시키더라도 민법은 한 절반 정도인 1,00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이쪽은 이해를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해 공부하시는 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순 암기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얘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뭐 문제 풀어보라고 제가 진도 나은 만큼 문제를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외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드리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내 걸로 해나가시게 되면 공법은 좀 만만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목표는 100점 아닙니다.
한80 정도 맞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100점 맞기 위해 전체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대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문제 나오는 것만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100% 중에 한 절반을 공부하게 되면 저 절반 정도에서 출제되는 시험 문항이 90%이고 10%가 한 절반에 속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셨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항상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나한테 진짜 뭐 어떤 연관관계나 또는 피리꽂으셔가지고 이쪽을 열심히 뒤져보시는데 이쪽을 보면 좀 진짜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봐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절반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4분의 1 정도를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4분의 1에서 출제되는 게 한 80%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절반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한 6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 12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진도 나가진 않겠지만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부분만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까지도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3월,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단련되셨는지를 토대로 해서 얘를 80%까지 늘려나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최소 5월, 6월 달에 요약직 가지고 수업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전체 한 4분의 1 정도를 공부해 나가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맴돌다가 어느 정도 실력 쌓았다 싶으시면 그때 시험 보기 전까지 한 절반 정도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해나가게 될 겁니다. 대신 지금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한 50점에서 60점 맞을 수 있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시고 제가 어디 출제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주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출제하는 것 외에 딴 걸 추천하시게 되면 걔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공부하시거든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출제하거나 표시하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좀 표시해 주시고 오늘 수업 끝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게 중개사 시험에서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우리는 행정계획을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란 말 쓰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 국토를 관할하는 장관이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 장관이 수립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되고 그 국토기본법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이 있다면 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일일이 실천해 나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집행계획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집행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했다면 그 집행계획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토는 200여 개 특광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여 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자신이 관할하는 도시군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나 또는 공주시, 대전 그리고 청주가 모두 도시에 해당되게 되고 내포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곳이 홍성군이지 않습니까? 그 군은 개발할 필요 있다 없다. 군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세종시 도시 계획이 되고 홍성군에 수립하는 것이 있다면 홍성군 도시 계획이 홍성군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 종합 계획은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 반면 이 국토 종합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은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각각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세종시인 특별자치시와 제주도인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충청남도이겠습니까?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공주시 홍성군이겠습니까? 공주시 홍성군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람이 도시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그곳의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지사가 아닌 시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고 이 도시군에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공주시장이나 또는 홍성군수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인데 바로 국토종합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에 따라 도시와 군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 범위는 대한민국 전국토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200여 개의 특광 시군으로 구성되었다면 저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방향을 장기 발전 방향을 해당 도시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미리 마련하고 그 발전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국토 종합 계획처럼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따로 수립해야 된다? 부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한 국토 종합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를 구성하게 되는 200여 개 특광 시군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얘가 수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하나를 대상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하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고 그 부합하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집행 계획에 해당하고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개발하고 보전하며 그리고 이 세종시에 만들어진 건물이 20년, 3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상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좀 노화되게 되면 정비소에 맡겨서 좀 수리를 부탁하듯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는 항상 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가장이죠. 원래 돈 버는 사람이 가장이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남편분이 군인이시는데 계룡시에 가 계십니다. 계룡시에 가 계시는데 한 3년 전에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하셨는데 올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거래로 꽤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골프나 치고 좀 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육사 나오셔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복무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뭐 승진 잘 안 되는데 중령으로 예편해서 골프 치고 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서는 이제 가장이 밖에 있는 상태이십니다. 돈 버는 게 가장이십니다. 그러면 이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전국토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가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가 1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A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 되겠다. B는 대학 교수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고 B는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C는 연예인 한번 해보겠다. 그런 목표를 각각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시, 군,
기본 계획입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인 가장이 A의 장기 발전 방향 목표가 타당하다 판단하면 승인 내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장미랑 같이 훌륭한 역도 선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운동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C는 영 그쪽과는 관계없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승인하지 않고 그 꿈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봐라. 조정을 요구하고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 쪽은 포기하고 가수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집안 발전 방향과 부합하다고 하면 그제서야 승인하게 될 겁니다. 만약 계속 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받았다고 하면 가수 되기 위해서는 춤 잘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악기 한두 개 다룰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수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처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모든 사안들이 뭐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악기 다루겠다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복도시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종합청사만 달랑 이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로서 여러 산업단지 만들고 사람들의 정주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파트나 또는 빌라 같은 그런 주거 공간을 조성하며 사람들이 물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대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우리 최초 세종 신구가 한 10만 명 잠깐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명 살 수 있는 곳에 인구 50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주택개발과 상가개발, 공장개발을 다 해놓게 된다고 하면 아마 5년, 10년 동안 그 건물은 비어 있을 겁니다. 빈 건물 미리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안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데 그걸 일정한 인구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가수가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이었던 춤, 노래, 악기 한두 개 다룬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나간다. 하나하나씩 한다. 하나하나씩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 2020년대에 인구 30만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인구 30만일 때는 고속철도나 또는 지하철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설치할 때가는 적자투성이거든요. 그런 적자가 누적되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 구성원인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대신 저 인구가 80만, 100만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고속철도나 또는 지하철 운행하더라도 적자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필요한 시설로서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 2017년도에 세종시 인구가 30만 넘었고 지금에서는 50만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힘 있는 분을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대표 하시는 분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대표로 계시다 보니까 갑자기 세종역이라고 하는 KTX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인구가 한 20만, 30만도 채 안 됐다고 하면 그거 만들었다가는 유령 기차역이 되어버리거든요. 대신 지금 인구 50만 넘어가다 보니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확정되게 되면 아마 대전 지하철 2호선 반성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성역에서 그 세종 KTX역 거치고 정부종합청사 관통하고 아마 조천까지 연결되게 되는 전철 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노선이 경전철 또는 지하철 또는 트랙이란 이야기로 많이 돌고 있지만 설치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지하철이 낫겠습니까? 경전철이 낫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부동산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모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국토종합계획에는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으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될 겁니다. 도시 군기본계획에는 우리 세종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내용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야 되거든요.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하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입니다. 방향 잡아놓고 집행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방향 잡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고,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대로 수립하게 되면 이를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대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가계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이 수립하면 다 뭐다? 국가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국토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되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얘 둘을 묶어 뭘 한다?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하나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과 세종시에 걸쳐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 좋다. 그리고 지금 천안, 아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조천까지 연결하면 참 좋겠다. 내가 땅 사고 연결되면 제일 좋죠. 땅을 사놓고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을 뭘 한다?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하철이 세종시내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걔는 광역시설 아닌데,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걔를 뭘 한다?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지하철을 우리 바람대로 만들면 참 좋겠지만 그 지하철 설치나 유지 관리 비용들이 각각 부담될 수 있고, 지하철 운행하다 보면 가끔 적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대전시에만 있는 지하철이라고 하면 대전시장이 모든 적자를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세종시에 연결되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적자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설치 비용 부담할 것인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하나, 광역시 하나, 우리 세종시 하나, 한 군데 수립하는 발전 방향이고 집행 계획이거든요. 그런 지하철 같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상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뭐 대전이나 또는 창안이나 청주나 또는 공주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뭔가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계획 순위로 따지게 된다면 국토종합계획 아래이고 도시군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존재하는데 이 세종시 인접에 공주시와 청주시, 천안 그리고 대전이 각각 존재하는데 저 세종시와 만약 대전시를 연결하게 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서로 합의해야 되거든요. 만약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다고 하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노선을 설치하기 위해 이두개 도시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 수립하는 장소를 따로 지정해야만 대전과 세종에 걸치게 되는 지하철을 새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스쿨존, 존에 관한 개념을 지금처럼 장소의 개념으로 권 또는 지역,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존에 관한 개념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권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은 무엇을 하는 장소이다?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인데, 이 광역 계획권 지정은 필수 사항이겠습니까? 임의 사항이겠습니까? 임의 사항입니다. 만약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광역시장과 상호 합의만 된다고 하면, 대전 광역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와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종시에 수립할 수 있거든요. 대신, 두 도시에 걸쳐 지하철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세종시장의 권한은 세종시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공주나 대전까지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지하철이나 도로 설치에 대해 타협이 해준다고 하면, 세종시장이 그 설치 비용이나 또는 운행 비용과 관련된 것들을 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하철 설치를 강행할 수 있는데 이 대전시장이 반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곤란해집니다. 가끔 이 대전시장도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세종시와 연결되었을 때 차량이 더 넘쳐나고 대전시 교통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 반대 의견 제시할 수 있죠. 대전시장이 반대하는데 만약 이 세종시장이 꼭 그게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서 지하철 설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러면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종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발 우리 지하철 설치하기 위해 좀 도와달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전과 세종시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요.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 광역시설인 지하철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특정 부분 안에서만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시설인 지하철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와 공주에 걸쳐 도로나 또는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이 공주시는 기초 지방 자치단체이지만 얘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관할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부 도시와 세종시에 걸쳐 도로 설치하기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충남도지사와 세종시장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 옆에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만약 계룡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저 계룡시와 공주에 걸쳐 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계룡시나 공주시는 모두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거든요. 공주시와 계룡시를 연결하기 위한 광역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둘다 충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충남도지사가 충청남도라고 하는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이 있는데 딱세 군데 빼고 세 군데 빼고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장소에 해당되는 권다 임의사항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을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세 군데 예 빼고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목적은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계획 수립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것은 얘 수립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인 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지만 그곳에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 할수 있다는 말로 또는 지정해야 한다는 말로 쓰게 된다고 하면 걔들은 일단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단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국토종합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저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장관이,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국장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텐데 가끔 TV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시게 되면 반가우실 겁니다. 국장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TV에 나오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수립하는 것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집권제이다, 지방자치시대이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와 군에 대한 발전은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다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대신 특정 도시는 혼자 자급자족하며 생활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상호 기능 연계 또는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 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국가계획이란 개념, 국가계획 바로 밑에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바로 밑에는 도시군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을 세분하게 되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트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잡는 게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정의 나오는데 이 용어정의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잠깐 몇 개 표시만 하고 지나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사셨죠? 12페이지인데 1페이지인데요. 한 장 넘기시면 바로 나오는데 제1절 재정 목적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 공공복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공공복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공공복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목적 잠깐 보시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공공복리 줄만 쳐놓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에 가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앞으로 공공복리 보면 항상 뭐다? 공익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계획권 추천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계획입니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서 우리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유효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위법하게 수립되었다면 행정쟁송, 행정심판 대상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없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위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행정심판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추천하셨죠? 광역계획권은 추천하셨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방향 제시하는 것으로 구속력 없는 계획을 의미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특광시군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가지고 따로 시험 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군은 워낙 유별난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특광시군이란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관할 구역이 어딘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곳에 수립하는 두 줄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별개이다 같다. 별개입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한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세종시, 대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분명 광역, 도시계획이란 말 쓰지만, 광역, 도시계획이란 말 쓰지만, 이 도시계획이란 말 보고 도시군 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 도시군은 우리 세종시 하나를 말합니다. 세종시 하나에만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대전과 세종시, 천안시, 그렇게 세개 도시가 묶여 광역계획군으로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도시군, 광역도시 계획과 수립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 광역도시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다. 드립니다.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완전 별개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앞으로 제가 특광시군이라는 말만 대신 반복하게 될 겁니다.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가려놓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추천했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이라면 집행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었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필요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 추천 없습니다.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종합 계획 추천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 바로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해 주실 것은 광역도시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목적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목적이 반성역과 정부총합청사까지 지하철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지하철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 유지된다? 소멸한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세종시 발전과 관련된 일부에 관한 내용만 포함된다.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내가 내년에 자격을 따게 되면 제일 먼저 연락할 게 뭐겠습니까?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고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5개 생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북부권과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그리고 동부권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생활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부, 서부, 남부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증가율에 따라 점점 개발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KTX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동부권에 만들어지겠습니까? 남부권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답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K, T, 그냥 X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남면이라고 하는 곳에, KTX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과 그리고 타당성도 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쪽이 개발 제한 구역이 한50% 이상 형성되어 있고, 이 KTX역이 만들어지고 나면 대전의 반성역과 그리고 행정청와청사역 연결하게 되는 노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부권과 관련되어서는 조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나 또는 어떤 교통선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제한 구역 한 가운데 역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역세권은 계속 개발 제한 구역 남아 있겠습니까? 시가지로 바뀌겠습니까? 대신 정확한 개발 계획 없을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영원히 개발 제한 구역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 부동산을 안 만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 개발 제한 구역 땅을 좀 저렴하게 사고 한 3배에서 10배까지 튀어서 파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안 만나시면 되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역부터 역삼역까지 기획부동산이 꽤 있으신데, 예전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신 분이 그쪽에 잘못 전화하셨다가, 가끔 우리나라에도 해안가에 있어서 해안이 점점 깎이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비싼 가격에 기획부동산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분에게 팔아넘겼다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하는 분도 이게 좀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보다 한수 위인가? 기획부동산인 걸 아마 입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 이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 그런 좀 거짓 정보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모르면 당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 노선 파악하신 상태에서 한번 봐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생활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향 잡아놓은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인구가 지금 30만 넘었는데요. 그 30만의 90%가 다 어디 사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개발 용지로 정해놓던 것이 포화 현상 보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인가를 개발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만들어져 있고, 이쪽은 뭐 금강유역이어가지고 함부로 개발하기 좀 곤란한 곳이거든요. 일부 지역은 개발할 수 있겠지만 보통 남북권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마 개발 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 축은 항상 도로나 또는 지하철 따라갑니다. 쉴 시간이 돼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X좌측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서울 바로 X좌측이 성남 있고 판교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먼저 그런 건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일부 특정 계획이다, 전체 계획이다, 전체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에 다루어지던 모든 내용을 동시에 개발해서는 유령도시 만들어지죠.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고 종합 계획 아닙니다.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하철 하나 만들기 위해 광역 계획권 지정되게 되면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은 종합 계획 될 수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면서 종합 계획인 것은 오직 도시군 기본 계획만. 관리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을 종합 계획이라 설명하시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지나가십니다. 이 정도만 해놓으셔더라도 오늘 진짜 엄청난 거 하신 것 같은데 한숨이 나옵니다. 대신 지금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11, 12 과정에 뜨는 그냥 아무 때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도움될 수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